특이한 인물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남편 생각하면서 막 사정없이 두들겨. 진짜 웃게 됐죠? 노래는 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원래 눌려진 고기를 사왔어야 됐는데 한인마트 가면 있긴 한데 양이 조금인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는 이 망치도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두드리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반만 쓸 예정이에요. 고기도 이렇게 두꺼워서 반을 갈라서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돼지고기 등심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얼마였죠? 12불? 12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좀 울퉁불퉁해도 어차피 되게 두들겨 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를 다 잘라줘서 여기 저는 일회용 그릇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고기를 좀 올려놓고 고기를 두들겨 주도록 할게요. 두드려져 있는 거 사면 편하긴 한데 여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줘요. 스트레스 받게 한 인물들을 생각하고 점점 넓어져요 얘네들이. 자, 반대쪽도 토르가 된 거 마냥. 찢어졌어. 나 안장판이네요. 말하는 데는 남편 생각하면서 막 사정없이 두들겨. 조금 두꺼운 거는 조금 더 두드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소금이랑 후추를 쳐줘야 돼요. 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손바닥에 이렇게 요만큼 뿌려놓고 한 꼬집을 이렇게 집어서 정성스럽게 다 하나하나 온 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만 더 빠진 곳 없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쪽 거에 빠지는 곳 없이 이렇게 한 꼬집에 고기 크기에 따라서 조금 소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차이 있지만 온 면에 이렇게 조금씩 다 뿌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주고 후추도 저는 후추 너무 많이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후추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 나머지도 간을 해줘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지만 위에다 놓으면 뭐 양면이 다 간이 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아서 나머지 것도 양면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에요. 벌써 반이 완성했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거 조금 그래도 간이 배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는 계란물을 만들 건데요. 진짜 웃게 됐죠? 포크로. 왜 불 같은 데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하냐면은 돼지고기 이렇게 적셔야 되는데 불 같은 데다가 하면 너무 깊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넓적한 면에다가 계란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인 돈가스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얘를 이렇게 계란물에 입혀주고 이렇게 찹찹 잘 둘러서 하나 둘 셋 하나 슉. 제가 그 외국 마트 가서 브레드 크럼드? 그걸 샀는데 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바삭한 맛이. 그래서 한인마트 가가지고 빵가루를 사왔어요.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꾹꾹. 전 지금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좀 쏟아질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항상 아슬아슬하게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쓴 다음에 살살 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이 넣어주면은 제가 비닐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접어서 얼면은 떼 열면은 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것도 이제 계란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약간 탈탈탈 털고 한 주먹 쥐고 있어요. 옮겨가서 위에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꾹꾹꾹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해주면 돼요. 꾹꾹. 이제는 이제 돈가스 다 만들어서 두 개 정도 구워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가스 구울 때는 튀길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야 타지 않아요. 미국은 돼지고기가 좀 싸서 이런 거 해먹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빵값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A few moments later. 노릇노릇